일단은 동사구나. 그 다음에 단어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? 읽어봐야죠. 자, 고대 그리스인들은 믿었어요. 뭐를? 데디아를. 음악이 was able to blank 한다고. A listener's moral character. 일단 이 moral character가 뭐죠? moral이 이제 도덕이니까, 도덕적인 성격이니까 이게 도덕성이지. 그죠? 그래서 도덕성을 뭐 한다고 믿었다. 이거예요. 자, 음악. 음악을 들으면서 도덕성이 뭐 이렇게 올라간다, 내려간다. 어쨌든 뭐 감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. 일단은 그요 A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릴리브 있죠? 이거 아니에요. 그죠? 릴리브는 뭐지? 뭐 긴장을 이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뒤에가 그 RE 다음에 라이브가 들어간 거예요.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면 다시 체험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. 근데 뭐 어떤 상상 속에서 이게 재체험하다, 다시 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 음악의 도덕성을 재체험한다? 좀 이상하죠. 그리고 endure, 이건 우리 다 아는 거, 뭐 참다 견디다. 세, cultivate. cultivate 뜻이 뭐죠? 우리가 알기로 일단은 1차적인 뜻은 눈에 보이는 뜻은 재배하다입니다. 재배하다. 눈에 보이죠? 식물을 키우니까. 하지만 우리 이제 기억하셔야 될게이 단어 같은 경우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었죠? 구체적인 의미, 여기서 발생한 추상적인 의미. 그러니까 구체적 의미는 재배하다인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. 이제 식물에 물 주고 막 이렇게 거름 주고. 근데 이게 마음을 재배한다. 그러면 뭐가 되느냐? 이게 함양하다가 돼요. 그러니까 정신을 고취시키다.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확장이 될수 있겠다. 그러면 리스너의 모럴 캐릭터를 뭐 한다? 함양하다라는 10번을 답으로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컬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도 챙기세요. 동의어 improve 있습니다. improve나 boost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persuade는 이건 뭐 설득하는 거니까 뭐 듣는 사람의 도덕성을 설득한다?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11번 답은 10번으로 갈수 있었어요. 됐죠?